99년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작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직장은 원하는 대로 말경쯤 돼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좋은 친구 번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. 하지만 사람은 항상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그 말끝에 행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말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겠습니다. 87년생 시간이 아깝다고 그동안 시간이 아깝다고 하지 마세요. 왜? 그동안 투자했던 것을 지금 이제부터 그 보상을 다 받을 일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일 넘어서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내 손에 쥘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했다는 것을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. 75년생 너무 여러 곳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마세요. 왜?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만 있어도 그 시간이 좀 흐르면 큰 돈이 됩니다. 근데 사람이다 보니 여기저기 투자하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금전의 손실이 너무 크게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63년생 집안으로 큰 경사가 들어오면서 또 어느 한 곳에서도 목돈이 들어옵니다. 하지만 좋은 일 끝에 항상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내 몸을 조금은 잘 관찰을 하셔서 좀 치료를 받든 아니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51년생 집안에 식구가 늘면서 웃음꽃이 피면서 또 이 식구로 인해서 재물도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마 행복한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.